안녕하세요. 마리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등포구 몰래동에 왔어요. 한국에 살면서 몰래동에 아직 와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네, 와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참고로 오늘은 3일절이에요. 네, 공휴일이라 지금 좀 조용해요. 원래 여기 이제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데 한번 영상 찍으러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카페들이 다 문을 닫은 날이어서 그냥 다시 집에 갔어요. 아무튼 그날이 평일이었는데 그때 여기 사람들이 다 일하고 있어서 엄청 시끄러웠어요. 오늘은 공휴일이고 촬영하기에 너무 좋은 날이네요. 여기 몰래동은 옛날에 철강산업으로 유명한 동네였죠. 근데 어떻게 이런 동네가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동네가 됐을까 되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여기 빈 철강석 건물들이 있잖아요. 여기 예술가들이 좀 싸게 임대하게 돼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여기 철강산업이랑 이 젊은 예술가들이 공존하는 이런 동네가 되었다고 해요. 오늘 여기 몰래동을 좀 구경하면서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려고 해요. 안녕 도널드. 와, 근데 그래피티 진짜 많네. 다나카. 화려하긴 하다. 여기 귀엽다. 동네가 작은 골목에 들어왔어요. 어? 어디더라? 아, 이거? 오늘 여기 수제 햄버거. 여기 뭐지? 브레이크 타임이네. 3시. 오 노. 4시 반까지 한 시간 기다려야 돼요? 아, 지금 브레이크 타임 많아서, 그러니까 시간이 좀 애매하죠. 그래서 그냥 먼저 카페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먹으러 올 것 같아요. 메르데 카페로 왔어요. 난 귀엽고 무화과. 오, 귀엽고 엄청 다양한데? 저기도 앉아도 되겠다. 오, 저기 가방이 있구나. 하나랑요. 네, 다크 카카오 라떼 하나랑 따뜻한 거요. 네, 무슨 게 있었어? 딸기 요거트 타르트 하나 있어요. 네. 거리 같아서 여기 한번 구경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인절미 빵인가 봐. 나 이 베이글 사 먹고 싶은데. 그래.
푸딩도 맛있겠다. 피스타치오, 티라미수, 바닐라. 오늘 공휴일이라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지난번에 그 촬영하러 온 날 뭔가 아 여기 진짜 뭐 있는 거 맞아? 약간 좀 조금 의문이 들었어. 왜냐면 진짜 아무것도 뭐 많이 안 보였어. 이러는 사람 말고 진짜 골목을 잘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그날에 카페들 다 문 닫은 날이었어요. 그 화요일에 보통 카페들 문 닫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조금 실망을 했어요. 그냥 집에 갔는데 자 안 되겠다 제대로 한번 와봐야겠다 는 생각으로 다시 왔어요. 이쁜 골목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괜찮네요 분위기. 아니 이게 뭐지? 여기 호텔인가? 아 카페 이름이 호텔 707이야? 그러네. 엄청 신기하게 생겼네 여기도. 햄버거 대신 전 먹을까? 귀엽다. 이런 작은 골목골목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진짜. 오 여기 골목도 되게 좁다. 그때가 생각나. 우리 어디로 갔지? 아이유 드라마에 나온 어디더라? 호텔 델루나? 호텔 델루나? 아, 거기 어디더라? 아무튼 여기 저기만큼 좁은 골목은 아니에요. 그래도 봐봐 이렇게 할 수도 없어. 여러분 먼저 갈게요. 맛있는데 조금 느끼해요. 다른 야채 많이 안 들어가서 양파? 아 그 루콜라도 조금 들어가. 루콜라랑 사실 새우버거 먹고 싶었는데 새우버거 원래 메뉴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없어요. 마리엘이 또 햄버거 함정에 빠졌어요. 자 다 먹었고요. 아 제 입맛에는 너무 느끼한 것 같아요. 한국 음식 먹고 싶다. 막 비빔밥 같은 거. 두부김치 먹을까? 두부김치 너무 네. 좋아. 고양이들이 여기 사나? 어 이거 봐봐. 안녕.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싫어. 아이고 좋아. 아이고 뚱뚱하다 얘. 잘 먹나 보. 아이고 놀랬어. 아니죠. 드리고 깨물었어. 아이고 미안해.
근데 아프게 안게 모르는데 약간 경고했어. 나를. 아이고 싫은가 봐. 갈게. 안녕. 미안. 불레동 구경 끝. 네 여러분, 오늘은 몰래동 구경 잘 했고요. 벌써 해질녘이 됐어요. 6시예요 네, 3일절 소박한 몰래동 나들이였습니다. 몰래동 안 와보셨으면 한번 와보세요. 특이한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영상 좀 오랜만에 올리죠. 앞으로 더 많은 콘텐츠로 뵙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너무 맛있다. 진짜 최고다, 최고.